문경 화재 현장에서 인명수색 중 순직한 고 김수강 박수훈 소방관의 빈소와 분향소에는 두 소방관의 희생을 애도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연결식을 거행합니다.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재 현장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주저없이 화마 속으로 뛰어든 고 김수광 소방장, 고 박수훈 소방교. 두 젊은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을 마주한 시민들의 마음은 안타까움, 슬픔, 그리고 미안함과 고마움이었습니다. 투철이 직업정신을 하다가 아쉽게 순직을 하시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평소 남다른 사명감과 함께 친근하게 주위를 챙기던 소방대원들이었기에 다시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남은 동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아픔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좀 편하게 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장례는 경북도청장으로 치러집니다.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를 장례위원장, 박근호 경북소방본부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오전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연결식을 거행합니다. 연결식 후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소방과 보훈관서는 연결식 당일인 3일 조기를 개항하고 두 소방관이 근무했던 구미와 상주, 문경소방서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